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출근길에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안경도 바꿨습니다. 거의 한 3년 만에 안경을 바꾼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리고 제가 지금 출근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목이 살짝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어항을 이미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어항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편을 생각을 해봤고요. 일단은 뭐냐면은 보통 어항을 이제 새로 하시려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새거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중고로 일괄로 사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사실 이거는 새거가 무조건 좋습니다. 예, 새거가 그냥 기분이 일단 좋아요. 새거니까. 그렇다고 중고가 무조건 나쁜 거냐? 라고 봤을 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거가 좋지만 당연히 중고를 먼저 추천드리거든요. 중고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조금 이유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막 그 해수어항이라는 취미를 이제 가지려고 막 진입을 하는데, 새 거를 산다는 건 결국 모든 장비도 다 거기에 맞춰서 새로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금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도 이게 한 번에 막 5,600만 원씩 막 이렇게 제가 추천해 갖고 지르라고 하면은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골프할 때도 골프채도 뭐 한 20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200만원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무턱대고 지르라고 하진 않잖아요. 보통 이제 뭐 스크린 골프 같은 데 가면은 하우스 골프 있으니까 그걸로 몇 번 쳐보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이제 골프채를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해수어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새 거를 사든 중고를 사든 어항 구조가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일단 오버플로우도 다르고, 오버플로우도 뭐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오버플로우가 있고 내부에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YG처럼 이렇게 탈부착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인이거 방식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마다 다 장단점이 다 명확해요. 근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새거 제품을 사면 좀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괜히 샀다가 후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풍인데, 선풍도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단순한 선풍을 원하는 반면 누구는 진짜 시스템화된 선풍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본인이 정확히 어떤 취향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예전에 강동에 무슨 수족관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항을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지금은 안 갑니다. 지금은 안 가는데, 일단은 아무튼 거기 가서 제가 60큐 그러니까 2자 광폭 화단 선풀을 샀어요. 샀는데 그거를 제가 80만원인가? 아무튼 그 정도 주고 샀어요. 80만원 주고 샀는데, 일단은 최악이었던 게 외부로 이제 빠져있는 오버플로우였고요. 뭐 그건 상관없었어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실리콘 배관으로 떨어지는데 선풍가 딱 두 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실리콘 배관으로 떨어지는 칸, 그 다음에 리턴을 올리는 칸, 그러니까 유리 선풍이었는데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리턴에서 올라가는 실리콘 구경 사이즈가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그 2분의 1인치 실리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자 광폭 화단인데도 2분의 1인치로 이제 써버리면 당연히 리턴 출수량이 좋진 않겠죠. 아무리 세게 올린다 치더라도 애초에 실리콘 구경이 작으니까. 근데 그걸 바꾸자니 벌크헤드도 바꿔야 되고, 근데 벌크헤드도 또 국산이에요. 미제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호구짓 당하죠. 네, 호구짓 당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모르고, 아무튼 이거를 써야 되니까 또 수족관에서 추천해줬던 게뭐 스키머
왜냐면은 그만한 큰 선포를 이제 선포화단을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추천해준 버블맥에서 C7 그거를 제가 23만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때 당시 새 거를. 네. 미쳤죠, 그쵸? 일단 그것만 해도 거의 100만원 돈이잖아요. 그거 딸랑 두 개만 하고, 근데 거기다 리턴 사야 되고, 히터 용량 안 맞으니까 또 히터 사고. 네. 그리고 그 전에 원래는 제가 그 45큐브를 썼었는데, 45큐브 때는 제가 조명을 그때 당시 마린코스트 가서 레이저를 샀어요. 그 맥스펙트 거 R420R을 샀는데 걔는 45큐브용이에요. 그러니까 E자에 쓰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광량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 못 쓰고 또 새거 사고. 그때 새거는 이제 선프코리아 선프코리아에서 코로나 조명을 그때 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조명을 또 바꾸고 뭐 또 바꾸고 수류 모터도 부족하니까 또 바꾸고 그러니까 거의 그때 당시에 한 30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와서 그때 쓰고 남은 장비가 있냐라고 보면 하나도 없어요. 네. 결국은 그거 쓰다가 1년? 1년 정도 안 돼서 또 다시 바꾸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처럼 무턱대고 새 거를 사고 하면은 이게 장단점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결론은 다 돈 낭비입니다. 그럴 바에는 일단 중고로 사서 이게 중고로 사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요 이제 본인이 불편함을 느껴요. 예를 들어 아 이런 오버플로우 구조는 뭐 낙차 소음이 발생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하단 슬러지가 원활히 이제 제거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선프는 현재 선프에서는 아 이게 뭔가 리액터를 넣기에는 조금 어렵다든가 아니면은 선프의 물 흐름이 그렇게 원활히 좋지 않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경우는요 그 스키머 칸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격벽 그러니까 버블 트랩이죠. 네, 버블 트랩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개판이 있는 선프도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새 걸 사면은 당연히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다 경험을 물론 100% 다 경험해 보진 못하지만 일부 한두 개라도 경험을 해보면요 이제 다 알게 돼요. 거기다가 중고로 보통 판매하는 경우는요 중고로 일괄로 판매를 합니다. 일괄로 판매를 하면 그 안에 뭐 장비나 시약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비도 역시 그거를 중고를 일괄로 받아온 장비를 몇 번 써보면은 이제 그 장비의 장단점도 대충 알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새 거를 산다고 쳤을 때 그거에 대한 보완점이 있는 장비를 찾는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고 일괄로 사게 되면 보통 상대적으로는 쌉니다. 네. 중고 일괄로 판매하는 이유는 대부분 귀찮아서 한 번에 팔려고 하거든요. 귀찮아서 한 번에 팔려고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금액대가 좀 높으니까. 네. 그리고 중고 일괄로 사더라도 이게 또 문제가 돈이 어쨌든 그것만 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조금 계속 돈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고를 일단 샀는데 뜰채가 없다 그러면 또 뜰채 사야 되고 뭐 스포이드가 없으면 스포이드도 사야 되고 아 자석 닦이도 또 뭐 하나 또 사야 되고 내가 받았던 시약이 약간 신뢰성이 안 가다 보니까 똑같은 시약을 뭐 유통기한 좀 긴 걸 또 사게 되고 이러면은 결론은 돈이 계속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다 새 걸로 산다 그러면은 이제 많이 힘들죠 금전적으로.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이제 저한테 막 링크를 보내줍니다. 링크를 보내주면서 이 가격이 괜찮냐 싸냐 비싸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사실 저도 중고 가격을 잘 이렇게 많이 아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본인이 잘 모르겠으면 그래도 최소한 찾는 성의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중고를 일괄로 올릴 때 그 올리는 품목들 그러니까 어항은 제껴두더라도 일괄로 포함된 이제 장비들은 어쨌든 네이버 검색을 하면 대충 가격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새거 가격
그럼 보통 중고는 그 장비의 반값에서 한 3분의 2 가격 정도에 판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만원짜리를 판다 라고 하면 보통 15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사용 기간이 좀 짧으면 짧을수록 뭐 한 5-6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겠지만요.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항 같은 경우에는 어항은 중고 가격이 다 자 중문안방이에요. 누구는 그냥 귀찮으니까 뭐 2자 하단 선포를 뭐 10만원에 그냥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거기다가 어디 제조사냐에 따라서 이것도 천차만별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산 데에서는 당연히 저렴하게 이제 중고 가격이 나오겠지만은 좀 커스터마이징한 좀 비싼 데에서 사면 당연히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그만큼 뭐 메리트는 있겠죠. 그리고 어항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이제 한 3년 이하의 어항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4-5년 정도 된 어항도 뭐 구매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대신 4-5년 된 어항을 구매하실 거면은 그 판매하는 주인이 그 어항을 최초로 구매를 하고 현재까지 계속 썼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오래 썼다 라고 하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뭐 주인이 한 3-4번 정도 바뀌고 뭐 이러면은 사실 추천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새 어항을 샀는데 그거를 한 2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그러니까 사용하고 판매하는 어항을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안전하고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구매를 하셔갖고 이제 또 중고 어항에 또 단점이 있어요. 근데 저에겐 전혀 단점이 아니지만 단점인 게 뭐냐면요, 이게 중고 어항이니까 아무래도 새거 어항보다는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지저분하다는 게 밖에 뭐 그러니까 다리에 뭐 먼지가 좀 많이 껴 있고 녹이 슬어 있고 막 이런 건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런 건 경첩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갈면 돼요. 경첩은 어차피 몇천 안 하니까 경첩을 갈고 뭐 먼지 있으면 닦으면 되죠. 근데 보통 어항이나 특히 하단 선풍대 선풍가 좀 크면 그러니까 뭐 900이나 1200 정도 되는 선풍라면은 그걸 꺼내서 청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그 안에서 그냥 물로 헹구고 그냥 몇 번 좀 닦아주고 이게 다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각종 뭐 이제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뭐 버미티드 스네일 뭐 이런 사체가 좀 떠다닌다든가 아니면 뭐 달팽이가 좀 있다든가 뭐 이런 거가 있는데 혹은 조금 지저분하다든가 그런 거에 되게 실망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중고를 살 때.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은요 전혀 흠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걸 또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데리고 와서 부연산을 풀어서 이제 좀 이제 리턴을 최대한 세게 그 수류모터도 엄청 세게 이거 막 이렇게 돌리고 나서 뭐 한 3일 정도 있다가 그 물을 싹 빼고 다시 맹물로 한 번 정도 헹구고 또 물 빼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도 어느 정도 많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세게 돌리면요 양말 필터 칸에 다 걸려요. 그래서 그것만 제거하셔도 되고요. 혹은 그래도 안 빠진다 그러면 그냥 쓰셔도 돼요. 그게 뭐 내가 어항을 운영하는데 엄청 뭐 크리티컬하게 뭐 위험 요소가 된다 전혀 이러진 않고요. 오히려 좋은 양분이 됩니다. 어쨌든 걔네 같은 경우는 다 탄산칼슘 결정체라 혹은 탄산칼슘 말고 뭐 그냥 예를 들어 뭐 슬러지가 많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또 분해가 돼요. 물잡이를 하면서 그리고 물잡이 할 때 자연스럽게 또 암모니아가 발생되니까 물잡이가 또 좀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배관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배관도 그냥 굳이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조금 찝찝하면 바꾸셔도 되지만 어차피 제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또 다시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또 찝찝한 상태의 호수가 돼요. 그래서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실리콘 배관 말고 저같이 이제 PVC 배관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배관으로 구성된 어항을 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금액대가 좀 더 높아요. 네. 실리콘 배관보다 훨씬 자재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더 비쌉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중고를 사실 때 실리콘보다는 웬만하면 PVC 배관으로 구매를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유가 PVC 배관이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되게 이쁘고 좋고 뭐 예를 들어 어디 매달 때 거기 배관에 살짝 매달아서 쓰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물론 단점도 있어요. 분명히 단점은 이제 어항 옮길 때 좀 피곤하다. 예. 네. 혹은 다 본딩 처리되어 있는 배관이라면 당연히 다 또 잘라야 돼요. 예. 네. 새로 사서 다시 붙여야 되고요. 대신 이쁘다. 예. 네. 그리고 좀 비싸다. 단점은 네. 이 정도가 있고. 왜냐 그걸 먼저 경험해 보라는 이유는요. 실리콘 배관은 사실 경험하기가 매우 수월해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애초에 PVC 배관을 사서 써보다가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실리콘 배관으로 바꾸는 건 쉬워요. 근데 실리콘을 쓰다가 이걸 PVC로 바꾼다? 그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실리콘은 어쨌든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완전히 꺾이거나 잡히지만 않는 이상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장점이죠. 근데 단점은 축 늘어지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다라는 게 단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단 PVC 배관을 한번 써보고 네, 그 다음에 실리콘 배관을 써보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고로 살 때 하단 선프냐 뭐 배면 선프냐 뭐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꼭 본인이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게 하단 선프가 절대적으로 좋아요. 절대적으로 좋은데 문제가 보통 어항을 넣을 수 그러니까 놓을 위치만 딱 고려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내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딱 그냥 900 어항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다 라고 하면요 절대 900을 사시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는 60짜리 어항을 사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옆에 배전반이랑 뭐 보충수통이랑 이런 게 또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요. 뭐 거기다 냉각기도 또 놔야 되고. 근데 보통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아 이 정도면 900 어항 들어갈 사이즈다 라고 하면 딱 900 어항 사오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공간이 없어져요.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중고 어항이든 새 거를 사실 때 꼭 본인이 이제 어항 놓을 위치 길이를 계산할 때 꼭 여유분을 계산하고 해야 된다라고 네,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한 18분 정도 떠들었는데 혼자. 네, 아무튼 또 다음 출근길에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